그때 반대를 했었어요, 분명히. 했지. 근데 왜 결혼 문제에 부모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사는데. 아, 지금이 약간 좀 괜찮지. 그럼 그때 그럼 내가 선택한 게 그리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 그래, 지금 보면 어떤 게 잘 땡긴 건데, 누가 아노?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잘 땡기지. 잘 된 거지. 그거는 앞일을 모르고, 그렇게는 이제 하기 싫은 거지. 요거는, 아까 은영이 하는 그거 다 이제 눈앞에 하나에 보이니까. 뭐, 그렇게 뭐 크게 해주는 건 없어요, 나도. 사람이 좀 도와드리는 거 빼고 나면 큰 거 없어요. 그게 부모 욕심인 거야, 그게. 그거는 뭐 너무 아들이 버리면 공부하는데 힘들어서 신경 쓴 일이 있나, 돈 대준 일이 있나, 어? 너무 아들 잠 안 자고 공부 시킨 일이 있나, 공 들인 게 하나도 없는데 공짜로 주워서 뭐 얼마나 좋나, 좋고. 아, 공짜로 주워서 뭐 얼마나 좋나, 좋고. 아, 야, 너무 집안이 다 솔직하시다. 야, 아, 그 너무 직설이야. 이게 또 사투리가 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 의사를 엄마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의사는 아무래도 부모가 공이 들고 지도 하얀길 따라 하얀길이 의사가 된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의대 가고 뭐 하는데 부모가 해준 건 등록금을 대줬지. 내가 공부는 내가 했잖아. 와,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아이고. 해주는 게 뭐 당연한 거예요. 여섯 살 모두 나를 몰라가지고 맨날 어살 못다, 어살 못다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애살이 많은지. 저거 봐봐, 내 모양이. 그러고 지내다가 아버지가 오면 크맣게 안타, 아버지. 그래갖고는 일곱 살 묵던 해 가을에쯤 됐어. 은영 장날이 이제 툭 가있긴 해.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엄마, 저거는 하동이다, 이러는 게. 어딨나 하동이, 이렇게. 저거 봐라. 저기, 아, 저건 하자고 동자들. 하동상이라고 있는데라. 그리고 그걸 알아내. 서울 얼마나 기쁜지. 바보는 면했구나. 응, 바보는 면했구나. 아유, 좀 괜찮겠구나. 너 때는 나가 저 머리가 있니래 싶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 잘하니까 의사는 아버지가 의사를 가도 못했으니까 니는 한번 해봐라. 의사, 니는 공부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해주고 등록금 내준 건 맞는데 공부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했네. 공부는 억지로 해도 옆에서 재촉을 해야 하지. 재촉 안 하고 자고 지면 잠 다 자고 놀고 지면 술 다 먹기 놀고 지면 만날 다 하고 뭐 야구 다 하고 하면 공부는 의사 되도록 공부가 안 된다고. 그렇긴 해. 부모가 반쯤 만들어주면 지가 그걸 받아먹고 크는 거지. 안 그래? 뭐 공부는 내가 한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의사를 만든 건 아니야. 끝까지! 끝까지! 그쪽은 아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내가 서운하지. 그럼! 응? 너는 공부한다고 앉았으면 내가 하루 종일 밤으로 25km씩 깠다, 손으로. 그래, 까면은 그 놈을 가지고, 너는 간식을 하는 게라, 그 정으로 좀 적게 줘도 되니까. 그렇게. 나도 많이 깠어. 니가 뭐 재미를까 봐. 재미를 깠지. 공부 시키려고 하면 막 엄마가 하는 지만큼 노력하는 거야. 여기가 물러가지고 맨날 분발라 가면서 잠이 오면 세수대야 물 떠다 준다고. 그 아버지가 있다가 나는 막, 저 아들 공부 시킬 때 되면 아마 마느라 구경도 못 한다고. 그게 엇비슷하게 자랑하는 거야. 자식한테 잘한다는 거, 그지? 아~ 재밌습니다. 대단한 거지.